안녕, 내일 선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오늘 입원하러 가는 날이라서, 오랜만에 되살아난 저의 어떤 이 유튜버 정신이 되살아나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오늘 거기 3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, 어머니가 이제 태워주시기로 했는데, 늦으신다고. 수술 설명회? 뭐 이런 걸 한대요, 병원에서. 그래서 그거 들으러, 빨리 가야 된다고 했더니, 어머니가 그냥, 가, 안 들어도 돼. 지금, 도착했는데 늦었어요. 와, 너무 힘드네요. 도대체, 무슨 세미나를 해주려고 하는 건지. 이제 약간 무섭습니다. 원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.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입원을 했는데 뭐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. 그 설명 같은 걸 들으니까 좀 입원했다는 실감이 들기도 하면서 좀 무섭네요. 원래는 그런 어떤 무서움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하니 좀 무서운 느낌이 있습니다. 밥이 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는 뭐 미역국, 두부, 이건 뭐지? 닭가슴살 샐러드구나. 시금치. 그냥 정말 병원 밥이네요. 맛이 없진 않지만, 맛이 있지도 않아요.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시원하네. 제법 잘하는데? 이 두부가 메인인가? 메인으로서는 약간 아쉽지만, 그래도 제법 괜찮은 느낌? 밥을 찰기도 적당하게, 그 꼬슬꼬슬함과 찰기를 적당하게 잘 해서 제법 잘 지은 밥이네요. 이 정도면은 뭐 며칠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? 괜찮어. 제가 은근 뭔가 급식이라든지 짬밥 이런 것처럼 식단 짜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주는 그런 걸좀 좋아해요. 좀 기분 좀 괜찮아지는데요? 역시 사람이 밥을 먹어야 돼. 아, 맛있다. 야, 어유, 너무 맛있는데? 오히려 이제 평소에 뭔가 자극적인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슴슴한 맛에서 굉장히 맛있음을 느껴요. 좋아요. 자, 이제 오늘 수술 당일이고요.
있다가 저는 한 2시쯤에 수술을 받습니다. 제가 오늘 수술 받는 사람 중에 최연소 갑상선암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2시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연장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해요. 당일이 되니 굉장히 어제보단 좀 나아요. 어제보다는 기분이 좀 괜찮은 게, 아, 이제 끝나는구나.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다 끝나는구나. 어차피 마취하고 하는 거니까, 뭐 제가 뭐 딱히 뭐 해야 될 일은 없고, 그냥 좀 기다리면 이제 끝나는구나. 요런 느낌입니다. 그러면은, 수술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퇴원을 합니다.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영상을 더 찍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아무튼 드디어 다 끝나서 집에 간단히 좋네요. 저는 집으로 퇴원합니다. 영어로는 고탱. 그럼 바이.